서울의 한 음식점. 인건비 부담에 한 달 전 종업원 두 명을 내보냈습니다. 물가는 너무 비싸죠. 장사는 별로 안 되죠. 가게세는 비싸죠. 값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을도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맹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그 고정 비용 자체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데 계속 적자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의 인원을 데리고 이렇게 버티는 것만이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오르면은 좋기야 한데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올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은 많이 다들 힘들 때니까. 저는 그냥 동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알바비가 부담이니까 막 그냥 키오스크 뭐 그런 기계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동결. 그 대신 실업률이 높아지잖아요. 알바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그래서 최저임금은 그만큼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객관적인 통계는 아니다라고 노동조합에서는 민주노총에서 계속 얘기하고 한국노총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 느낌이 그런 거지 정말 통계상 이게 일자리가 줄었냐 이거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 원은 공약 그래서 만 원 하는 게 막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임금 자체만 안 올라가니까 많이 안 올라가니까 생활하기가 힘든 거죠. 또 저희가 또 손에 쥐는 금액이 있어야지 생활이 활성화되는데 임금이 좀 오르면 서로 더 윈윈하지 않을까. 한치 앞도 모르는 감사합니다. 험한 제주도 와드릴게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는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편의점은 최저시급이고요. 덜 받을 수는 있어도 더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월세랑 공과금이랑 뭐 식비 이런 거를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여유로울 정도는 아니에요. 딱 밥만 먹고 살 정도? 자기 개발 뭐 혹은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버는 것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그 몇만 원의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죠. 최저임금이 동결이 되면은 제가 지금 유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임금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이 정도 수준은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라는 최저선인데 이것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보장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